카드 한 대기 있습니다. 한 장을 뽑고 기억합니다. 관객의 카드를 덱 사이에 놓고 잘 섞습니다. 펼쳐놓은 카드 중에 어딘가에 관객의 카드가 있을 겁니다. 파이클럽이라는 카드가 바닥에 보이고요. 두 번째 카드는 4클럽입니다. 바닥 뒷면 카드의 숫자 무늬 기억하시나요? 관객이 처음 뽑았던 7하트로 바뀌었습니다. 관객이 뽑은 카드를 탑으로 컨트롤합니다. 탑 카드 두 장을 브레이크를 걸고 더블 언더컷을 합니다. 이 과정을 거치면 관객 카드는 바텀에서 두 번째로 가게 되고요. 카드 덱을 뒤집어서 관객에게 바텀 카드를 보여줍니다. 카드를 뒤집으면서 글라이드를 준비합니다. 글라이드로 바텀에서 두 번째, 그러니까 관객 카드를 빼서 바닥에 두고요. 한 장을 더 글라이드로 빼서 관객에게 보여줍니다. 리본 스프레드로 카드를 펼치는데 바텀에서 두 번째는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. 뒷면 카드를 뒤집어서 관객에게 보여주면 됩니다. 카드를 바닥에 펼쳐서 관객에게 한 장의 카드를 뽑게 합니다. 관객이 뽑은 카드를 기억하게 하고요. 지금은 퀸 다이아몬드 카드입니다. 카드 덱 사이에 놓고 잘 섞습니다. 카드 덱을 3개 패킷으로 나눌 건데요. 첫 번째 패킷을 뒤집어서 바닥 카드를 보고 바닥에 내려둡니다. 3클럽이죠. 두 번째 패킷의 바닥 카드도 확인하고 뺍니다. 킹클럽이고요. 세 번째 패킷의 바닥 카드 6스페이드도 확인하고 앞에 보여드린 카드 두 장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바닥에 있는 세 장의 카드 중에 관객이 뽑은 카드가 있나요? 없다고요? 아, 그럴 리가 없습니다.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이 카드는 3클럽 아니죠? 두 번째 카드는 킹클럽 이것도 아니고요. 그러면 마지막 카드가 관객 카드이겠죠? 관객이 고른 카드를 탑 컨트롤합니다. 탑 카드 두 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바텀으로 더블 언더컷을 합니다. 관객 카드는 바텀에서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카드를 3개 패킷으로 바닥에 나누어 내립니다. 관객 카드가 있는 곳은 화면상 제일 왼쪽에 있는 패킷입니다. 1번 패킷의 바텀을 보여주고 한 장을 바닥에 내립니다. 손에 있는 카드를 중앙 패킷 위에 합치고 마찬가지로 바닥에 있는 카드를 보여주고 그 카드를 뺍니다. 들고 있는 카드를 마지막 패킷 위에 합칩니다. 바텀 카드를 보여줍니다. 바텀에서 두 번째가 관객 카드입니다. 카드를 뒤집으면서 글라이드를 준비합니다. 글라이드로 카드 한 장을 뺍니다. 관객 카드죠. 글라이드로 한 장을 더 빼서 앞면을 보여줍니다. 이 카드로 바닥 세 장을 가리키면서 이 중 관객의 카드가 있는지 묻습니다. 이 카드를 바텀에 합칩니다. 덱을 뒤집어서 앞면으로 스프레드 합니다. 바닥의 세 장 카드 중 1번, 2번 카드를 앞면으로 뒤집고요. 3번 카드를 뒤집어서 마술을 마무리합니다. 네 장의 에이스 카드가 있습니다. 덱 사이에 한 장씩 다른 위치에 넣겠습니다. 카드를 섞어줄게요. 카드 속에 들어있는 에이스 4장을 찾아낼 겁니다. 에이스 4장은 카드 사이사이 어딘가에 들어있을 겁니다. 마술사가 카드를 한 장씩 뺄 때 관객이 원하는 때에 그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.
카드 바텀에서 한 장씩 빼낼 겁니다. 그만? 관객이 멈춘 곳의 카드는 옆에 따로 빼둘게요. 계속 이어서 카드를 빼겠습니다. 원할 때 멈춰주세요. 이번에도 관객이 멈춘 곳의 카드는 옆에 빼겠습니다. 계속 할게요. 그만? 여기서 또 한 장을 빼겠습니다.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. 그만? 마지막 한 장도 뺄게요. 이쪽의 카드를 먼저 보여드리고 다 다른 카드죠? 손에 남은 카드도 앞면을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관객이 멈춘 곳에서 뺀 네 장의 카드는 모두 에이스 카드입니다. 에이스 네 장을 각기 다른 위치에 절반씩 끼웁니다. 네 장의 에이스를 바텀으로 컨트롤합니다. 카드를 양손에 펼치면서 바텀의 네 장, 그러니까 에이스 카드에 브레이크를 겁니다. 브레이크의 위치를 어드나세 브레이크로 변경합니다. 네 장의 바텀 카드를 글라이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글라이드 된 네 장의 에이스 다음 카드를 계속해서 뺍니다. 관객이 원하는 곳에서 멈춰달라고 하고요. 멈춘 곳에서 글라이드 된 네 장의 에이스 중 한 장을 먼저 뺍니다. 같은 방식으로 세 번 더 반복하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 카드를 보여주고 바닥에 있는 네 장의 카드 앞면도 보여주면 됩니다.